자, 풍차 돌리기 가위치. 자찬 막지는 그 욱신거리는 그게 싫어. 제발 나 보내고 혼자 이러지 마. 너 혼자 우는 거 아니지? 먹었어? 어, 한 번은 네가 이것도 먹을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안 와? 또 누가 DM 보냈어? 어, 왔더라. 제발 가주시면 안 돼요? 오바인가요? 이러면서 왔더라. 아니야, 좋아. 나 덕분에 오빠 이렇게 있는 거 알았어. 뭐야, 너 줄까? 여기서 탈래? 빨리. 너 저 오늘 취할 것 같아, 너는. 원래 술 취하라고 먹는 거야. 또 누가 그랬어? 대세가 그랬나? 얼굴 옷 이쁘네. 박사랑 영어. 아, 영어 알아? 아, 저번에 많이 썼어. 그냥 잘 잃어먹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고? 근데 나한테 진짜 DM이 진짜 많이 오거든. 오빠에 대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근데 진짜 오래 지켜본 팬으로서 처음에 마음 열기가 힘들지 새해 마음 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도 있고 정말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용당하다 버려질 거예요. 제발 엮이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좋은 말이 더 많았어. 진짜 옆에 있어줘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요. 이런 말도 있었고. 내가 겪어본 오빠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솔직히 오빠를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빴으면 나한테 이렇게 안 했겠다 이런 생각 드는 순간들이 좀 몇 번 있었어. 나는 이상하게 오빠가 너무 외롭게 느껴져. 어떤 게? 그냥 그리고 이게 뭘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빠의 그런 이런 밝음과 뭔가 이런 재간스러운 뒤에 뭔가 항상 쓸쓸함이 있어 보여. 난 진짜로 정말로 이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과 뭔가 되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고는 싶다. 난 진짜 생각했어. 마, 그게 있어. 세아나는 요새 방송을 하면서 너무 시청자 수에 집착을 한다. 시청자 수가 안 나오면 텐션이 낮아진다. 너무 그거에 연연한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냥 너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요새 너무 뭐 나보다 높은 사람들과도 비교 대상, 나보다 시청자 좀 덜한 사람이라도 비교 대상, 비슷한 사람이랑도 비교 대상.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세연이 만날 때는 시청자 수를 좀 부담을 안 가져요. 시청자 수 부담을 가지면 난 아파도 뭐 텐션을 하거든? 근데 이제 너랑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니까 언제부턴가는 약간 BJ 세아가 아닌 박대세가 되는 거지. 왜냐면 너랑은 방송 끝나고도 따로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했다가 또 너를 만났을 때는 막 방송하는 세아처럼 보이면은 그게 좀 약간 가시적으로 보일까봐 좀 오늘 또 더 그랬던 것 같아 약간. 근데 나는 오빠 방송할 때 모습도 좋고 이런 모습도 좋고 꺼진 모습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이걸 잘 모르니까 뭐라 할 순 없지만 딴 때는 몰라도 나를 만날 때만큼은 오빠가 좀 그런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도 좀 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내가 장소 같은 거 좀 찾아보려고 또 하고 하긴 했는데. 맞아, 세연이가 장소 찾아줘. 뭔가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도 오빠가 마지막에 약간 그래버리니까 방송에 대한 그런 게 욕심 많은 사람인데 이것도 어쨌든 나와 진심으로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인데 되게 스트레스 받겠다 속으로 이 생각을. 이게 그러니까 오빠 눈치를 좀 보게 되더라. 오빠는 당연히 눈치를 준 것도 아니고 눈치 보기를 바란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오빠의 방송을 어쨌든 보는 시청자도 나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인 것 같아. 오빠 야방 나가면 다른 여자한테도 이런 거 하니? 못써? 무슨 일이고? 근데 세연 난 그게 있다. 여자를 사귀어야 되잖아. 그럼 난 일을 좀 더 열심히 해. 왜냐면 좀 뭔가 해이해 보이는 남자가 되기가 싫어. 뭔가 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멋져봐. 그러니까 너랑 소개팅 방송할 때가 내가 딱 이제 열심히 하기 전인 것 같은데? 인생은 타이밍인데 오빠를 볼 수가 없게. 왜 하필 내가 이런 타이밍에 와가지고 저거. 별로네 별로야. 무슨 일이고? 왜 앞머리가 갈라져서 그래? 앞머리가 갈라지네. 만지면 안 돼. 진짜? 이렇게 해야 딱 결이 살아나. 아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난 너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래. 오빠 제 대상 타서 나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 같이 가면 되지. 약속했어요. 시청자분 약속했어. 딱 말할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락하다가 사귈 수도 안 사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비밀로 사귀었으면 그때 너 데려와서 그때 저희 사귀니까 딱 말할게. 로맨틱한데? 사귀고 싶어지는데? 근데 난 사람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슬퍼해주고 내가 잘못됐을 때 울어주고. 나야 나. 어허 까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냐면 오늘 컨텐츠 뭐냐 달수 코너 속의 코너 그녀를 만나다. 혹시 네. 저 없을 때 세호 오빠랑 있을 때 세호 오빠가 제 얘기한 적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해. 안 하진 않았습니다. 형이랑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새또비. 제가 DM 보냈냐고요? 그럼 반전이다. 재밌었어? 응. 상선이 여친 만들어줄 사람 있어? 어, 나 아담한 분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 그 말 했구나 이 새끼 보였어. 이 새끼 외로워해. 너는? 난 안 외로운데? 아니, 네가 옆에 있잖아. 어허, 까부다. 시연이가 누구야? 세연이라고 했어 이 새끼들아. 뭐라 하지마 개새끼들아. 시연이 누구야? 내 정말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 곧 결혼할 애. 와 진짜? 애교용이라고 BJ야. 나는 무슨 세연이야? 김세연 장난 아니야? 떨릴까 봐. 떨릴 수도 있지. 너무 많이 까부 너. 겁나요. 웃어? 야, 나도 나지만 우리 때문에 얘가 망가졌어. 오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따뜻해졌네. 웃어? 근데 나 이제 온 적이 없어. 얘가 나한테 이러던 애가 아니에요. 말도 잘 못 걸고 부끄러워하고. 근데 이제 웃어? 이러고 내가 뭐 들이치면 어 까불어 이러고 맛있지 이러면 쌉인정 막 이러고. 고마워요. 세연아 좋습니까? 응 오늘도 재밌었어. 가도 할게. 네 항상. 어 안녕히 계세요. 웃어? 나중에 보자 형들. 시도 안 가네 악 이러는데. 아 일단 가 좀 가. 개새끼들. 와 야 가려면 집도 집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야. 와 엄마 이 새끼들 진짜 심하다 심해 진짜 너네. 어? 웃어? 근데 오늘 솔직히 말할게요. 좀 세연이가 좀 더 달라 보이긴 하네요. 사랑해 형들, 누나들, S 고마워, 하뚜.